팔을 이렇게 따로 주네요. 원래 그런가? 자, 자 노랑 통닭 반반 시켰거든요. 이거 소스도 이렇게 따로 주네. 새벽 1시 치킨 먹방. 이야, 팔을 담으시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몰랐네. 원래 시키면 이렇게 따로 주나? 아, 하긴 열 때문에 파가. 와, 이거 미역줄기야, 미역줄기. 이거 파닭을 먹어야 되는데 닭을 하나 집으면 파가 이만큼 먹어. 여기 치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치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식물도 좀 섭취를 해야죠. 제가 약간 그 편식주의자여가지고 식물 잘 안 먹거든요. 이야, 파맛밖에 안 나. 이야, 치킨을 먹었는데, 분명 먹었는데. 이야, 입안 가득 파향이 이렇게. 이야. 봉지 아래에서 파 누가 밀어 올려주려고요? 약간 파 농장이 있는데, 열어보자. 좀 적당하게 먹어볼게요. 파와 닭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조화인지 보아봐요. 자 여기에 낚싯줄 파가 있어요. 낚싯꼬리 파. 낚싯꼬리 파가 요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털어가지고는 평생 털어도 털리지 않아요. 얘네 딱 걸렸어.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귀찮잖아, 그죠? 그냥 먹자. 야. 야, 진짜. 와. 진짜 파가 느껴져. 와, 에너지파야, 에너지파. 진짜 좀 취하는데? 파에 취한 건가? 나 파에 취한 건지 술에 취한 건지 모르겠네. 파치. 파치 하면은 파에 취하다가 파치잖아요. 파치 하면 저는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가 생각나거든요. 쿼파치. 파치파치 쿼파치.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는 근데 솔직히 베토디랑 가격대가 비슷한데 그렇게 베토디만큼 맛있진 않아요. 케찹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의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선배님은 인생 친구가 몇 명이신가요? 인생 친구요? 인생 친구가 어떤 기준의 인생 친구지? 다 저는 그냥 근데 친구면 그냥 친구지 막 그 사람은 인생 친구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아닌가? 인생 친구? 아 고민되는 주제다. 고민되는 주제. 아 먹수 기둘 친구들. 인생 친구다 그러면 근데 너무 약간 오글거리지 않아요? 아니 제 친구 중에 용찬이가 있어요. 용찬이 권씨거든요. 권용찬이 있어요. 용찬이랑 저랑 엄청 친해요. 엄청 친한데 용찬이가 술만 먹었다 하면은 엄마 너 내 인생 친구야 먼저 아닌 다 이걸 해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감동했어요. 처음 용찬이가 그랬어요. 그게 언제 그랬냐면은 같이 20살 되고 나서인가? 20살 되고 나서 한번 스키장 친구들끼리 간 적이 있거든요. 용찬이도 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술 마셨는데 제가 엄청 취해가지고 다름 저도 보드카 깠어요. 같이 취해요 선배. 다시 얘기 계속할게요. 그때 좀 솔직히 감동했어요. 아 이런 말을 저는 들은 건 사실
처음인 것 같았거든요. 사실 그 전에 뭐 술도 막 안 먹으니까 사실 술 먹으면 막 그러잖아요. 옥찬이가 그러는 거 보고 처음에 감동했는데 다음에 술 먹을 때도 또 그러고 다음에 술 먹을 때 또 그러고 얘기 들어보니까 딴 애들이랑 먹어도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만두고 아 그냥 술 버릇인 뿐이었는데 내가 너무 심쿵했구나. 그냥 술 버릇이었구나. 다른 애들한테도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아, 인생 친구라는 말의 단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용찬아 고맙다. 넌 내 인생 친구야. 비주는 심지어 내가 제발 구독해달라고 술 먹은 제발 구독 좀 해줘 이랬는데 진짜 진지하게 정색하면서 하기 싫다 그랬어요. 진짜 진지하게 아니 진짜 싫어 아 진짜 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진짜 진지하게 그랬어요. 진짜 그냥 그래서 너 유튜브 안 봐? 이랬더니 유튜브 보는데 니 건 보기 싫대요. 니 건 보기 싫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옛날에는 술 먹다가 내 걸 걔거 핸드폰을 몰래 구독 시켜놨는데 또 언제 보니까 취소했더라고. 에휴. 너는 아니야. 인생 친구 아니야. 근데 몰래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 같아도 성준이가 만약 유튜브 하잖아요? 그럼 나 봤을 것 같아. 그죠? 친구가 뭐 하면 궁금하잖아. 봤을 것 같아.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보는 거 아닐까? 지금 막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친구야! 친구들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는 거 아니야? 어 그러게! 내가 약간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까 볼 것 같은데? 아니야? 김치국이에요? 김치국이야? 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I'll have you begging for mercy, begging for mercy, oh!